오래전에 TV에서 방영된 빨간 머리 앤 이런 그 만화 영화를 기억하는 분이 계시리라 믿습니다. 저는 지난 연말에 그 소설가 백영옥 씨가 쓴그 에세이집인데요. 빨간머리 앤이 하는 말 이런 제목의 그 에세이를 읽으면서 참 여러 가지 도전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 책에 11살짜리 그 주인공 그 고아 소년대요. 그 빨강머리 애니 남긴 주옥 같은 명언들을 쭉 이제 되짚어보는 그런 책이었는데 아참뭐 소설에 나오는 대사이긴 하는데 여러 가지로 많은 그 감동도 받고 또 도전도 받는 그런 글들을 접했습니다. 그린 꼬맹이가 어떻게 그렇게 힘든 상황에도 낙심하지 않고 놀라운 희망을 계속 노래할 수 있을까 그게 참 도전이 됐는데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이제 빨강무리 애니 어느 날 이제 지긋지긋한 그 고아원을 이제 벗어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어느 집에 이제 입양이 되기로 하고 갔는데 그 문제가 뭐냐? 그 집에서는 이제 남자아이를 원한 겁니다. 이 신부름도 시키고 그러려고 남자아이를 원했는데 이 여자아이가 오니까 이거 아니라고. 그래서 이제 다시 이제 고아원으로 돌려보내려고 하는 이제 그런 와중인데요. 눈물을 머금고 다시 이제 고아원으로 되돌아가야 되는 낙심된 상황에서 그 어린 빨강머리 애니 하는 말이 이렇습니다. 전이 드라이브를 마음껏 즐기기로 작정했어요. 즐기겠다고 결심만 하면 대개 언제든지 그렇게 즐길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이런 말도 했습니다. 아, 이렇게 좋은 날이 또 있을까? 이런 날에 살아있다는 사실만으로도 행복하지 않나? 이런 날의 행복을 누리지 못하는 아직 태어나지 못한 사람들이 불쌍해. 아직은 그 도망가고 싶던 고아원으로 되돌아가는 그 과정인데 이제 뭐 차를 타고 가는 것 같아요. 거기에 이빛이 꽃이 너무 아름답고 예쁘고 하는 그거를 보면서 탄성을 지르면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게 이게 그 앤이라는 어린 꼬맹이의 긍정적인 삶의 태도라는 겁니다. 또 이런 말도 했습니다. 너무 오래 슬픔에 빠져 있기엔 세상이 참 흥미롭지 않나요? 뭐 이런 식의 그 말들을 참 많이 남겼는데요. 이제 제가 고른 명언 몇 가지만 한번 읽어 드리겠습니다. 이길 모퉁이를 돌면 무엇이 있을지 알수 없지만 전 가장 좋은 게 있다고 믿을래요. 또뭐 이런 말도 있습니다. 저는요. 뭔가를 즐겁게 기다리는 것에 그 즐거움의 절반은 있다고 생각해요. 그 즐거움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해도 즐거움을 기다리는 동안의 기쁨이란 틀림없이 나만의 것이니까요. 또 이런 말도 했습니다. 저요. 오늘 아침엔 절망의 구름텅이에 빠져 있지 않아요. 아침부터 그런 절망의 구름텅이에 빠져 있어야 되겠어요. 아침이 있다는 건참 좋은 일이에요. 그 어려움 속에 있는 어린애가 그 하나하나 너무나 주옥 같은 말들을 이제 많이 해놓은 걸 보고 저도 도전을 많이 받았는데요. 그 소설가 배경옥 씨가 왜이 빨강머리 애니 하는 말이라는 책을 쓰게 됐는지 그 내용을 밝히는 대목이 그 책에 나옵니다. 한번 내용을 들어보십시오. 오래 전 침대에 누워 천장의 무늬를 하염없이 바라보고 있었다. 나는 지쳐 있었다. 인간관계에 실패했고 소설가가 되겠다는 오랜 꿈에서 멀어졌고 결국 회사에 사표를 냈다. 버튼 하나 누를 힘이 없었지만 빨강머리 N 애니메이션 시리즈를 봤다. 어떤 상황인지 아시겠죠? 회사에서 이 사표를 내고 패배자가 된 느낌으로 그렇게 멍하니 천장을 보면서 이제 있는데 그 빨강머리 N 대사가 들려진 겁니다. 그때 딱 귀에 들어온 대사가 이거였습니다. 이것도 빨강머리 N이 한 이야기예요. 엘리자가 말했어요. 세상은 생각대로 되지 않는다고. 하지만 생각대로 되지 않는다는 건 정말 멋져요. 생각지도 못했던 일이 일어나는 걸요. 지금 자기 자신이 나는 세상의 나고자가 됐다고 그렇게 사표 던지고 그렇게 천장을 응시하면 있는데 그 대사가 꼭 자기보고 한 얘기처럼 들린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책에 보니까 너무나 이 대사가 이제 마음을 녹여가지고 이제 그 부분 책에서 이 부분 이렇게 표현합니다. 스톱 버튼, 눈물이 핑. N의 N의 말을 한 번, 두 번, 세번더 들었다. 결국 눈물이 흘렀다. 그래서 이제 이 배경옥 씨가 그 소설가 배경옥 씨가 빨강머리의 대사를 이제 노트에 받아 적기 시작한 겁니다. 여러분 그 필사 노트나 감사 노트나 이 땅의 모든 노트는 다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 이 소설가가 이제 그 노트를 이제 그 대사를 받아 적기 시작하면서 굉장히 거기에 이제 용기를 얻는 계기가 일어나고 그래서 다시 이제 소설을 쓰기 시작했고 지금은 이분이 아주 유명한 그런 소설가가 되어 있거든요. 그 계기가 바로 이 빨강머리 N에 나오는 이 어린아이의 대사로부터 시작이 됐다. 그래서 그 책을 이제 에세이집을 이 묶게 됐다는 겁니다. 존 메가드 목사님이 쓴자종연습이라는책 추천글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잘못된 상황 때문에 망하는 사람은 없으나 잘 들어보세요. 잘못된 상황 때문에 망하는 사람은 없으나 잘못된 대응으로 망하는 사람은 많다. 빨강머리 애이 주는 교훈이 바로 딱 이거 아닙니까? 잘못된 상황 때문에 망하는 사람은 없고요. 그 잘못된 상황에 잘못 대응하기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망한다는 그 얘기거든요. 오늘 본문 빌리포사장 11절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궁핍이라고 하는 어떤 잘못된 상황 때문에 망하는 게 아니라 그것을 잘못 대처하기 때문에, 잘못 대응으로 하기 때문에 망하는 게 그게 현실이다. 그런다고 한다면 사도바울의 이 긍정적인 자세가 뭡니까? 내가 궁피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개천 오늘 이제 새해 둘째 주일 아닙니까? 올한해 내내 우리가 참 건강하고 또 기쁜 그 주님 안에서의 생활을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반드시 회복해야 될두 가지 균형에 대해서 함께 좀 나누어 보려고 하는데 한해 내내 이것들이 우리 삶에 좀 지침이 되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회복해야 될 균형이 뭐냐? 자족을 연습하자는 겁니다. 자족 연습하기. 사도 바울이 11절에서 "나는 어떤 형편에 처하든지 자조하는 법을 배웠다" 그렇게 설명하고는 구체적으로 11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여기 나오는 이 배우다라는 이 표현은요. 자기가 뭐 학원에 가 가지고 학교에 가서 배우는 그 배움이 아닙니다. 삶의 현장에서 자기가 직접 경험하면서 배우는 그 배움을 말하는데요. 여기서 지금 강조점이 뭐냐 하면은 지금 안다라는 동사가 두번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이게 지금 안다라는 동사를 두번 쓰면서 강조하는 게뭐겠습니까 뭐, 어떤 상황이에게 상황이 주어지든지 간에 나는 그 상황을 어떻게 한다고요? 자족을 배우는 도구로 삼는다는 거예요. 빌리브 사장 6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염려가 찾아올 때그 염려를 어떻게 활용한다고요? 자족을 위해서 오히려 기도라는 도구로 기도를 사용하는 그 계기로 이것을 염려를 사용하겠다. 오히려 이 염려를 가지고 나는 감사로 주님 앞에 나가는 그런 계기가 되게 하겠다. 이런 의지를 피력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본문을 다루고 있는 그 WBC 주석을 보다 보니까 이렇게 설명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하나님께서는 좋은 시기와 나쁜 시기를 통하여 굶주림과 결핍에 대처하는 방법뿐만 아니라 풍부한 음식과 부요에 대처하는 방법도 가르쳐 주셨다. 제가 이 추석을 일 년데 딱이 성경 구절이 떠오르는 겁니다. 전도서 7장 14절.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이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이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 일을 능히 헤아리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잘못된 상황 때문에 망하는 사람은 없고요. 잘못된 대응으로 대처하기 때문에 망하는 사람이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 안에 어려운 일이 찾아올 때에 이거를 하나님이 두 가지를 병행하게 하사 하나님을 더 의지하도록 이런 장치들을 주셨다라고 그렇게 수용하는 거 이게 얼마나 건강한 태도냐는 겁니다. 저는 옥하는 목사님이 그 부러운 게참 많은데 그 중에 정말 부러운 게. 목사님이 그 유튜브 뭐 이런 거 없는 인터넷 없는 시대에 목회하셨다는 게 너무 부러워요. 뭐 얼마나 부러운지 모릅니다. 그때 무슨 뭐 가짜뉴스가 있겠습니까? 음, 뭐, 뭐, 뭐 하면 뭐가 있겠습니까? 그냥, 그냥 이 오프라인에서 자기 목회만 잘하면 되던 그런 데 목회를 하셨으니까 이게 너무 부럽습니다. 그러나 제가 1941년생이 아니고 1 9 6 1년생인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목표를 하는데 그걸 누가 만들어버렸는데,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피할 수 없다면 즐겨라, 이런 말이 있지만, 믿는 우리는 한 걸음 더 나가야 됩니다. 피할 수 없다면, 그거를 내 자족의 도구로 사용해버려라. 그걸 기의, 내가 자족하는, 자족을 연습하는 도구로 만들어라. 그러면 하나님이 반드시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한몇주 전에요. 한창 이제 마음이 힘들고 막 복잡하고 그런 때인데 이제 월요일 날 점심 때 이제 막 그냥 막 스트레스 쌓이면 먹는 게 최고잖아요. 그래서 이제 제 아내하고 같이 뭐 우리나라에서 짜장면 제일 맛있게 하는 집이 있다고 그래가지고 이제 점심 때 갔습니다. 먹어 보니까 그 동네에서 제일 잘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막 그날 요리도 시키고 시컷 먹었습니다. 잘 먹고. 또 이제 풀리더라고요. 그러고는 이제 계산대로 갔더니, 아, 그 카운트에 있는 분이 조금 전에 이게 어떤 여자분이 계산하고 갔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쪽지 하나를 이렇게 이것 좀 전해드리라고 그랬다고 쪽지를 주는데 여러분, 저는 목회 철학이 식당에서 성도 만나면 내가 그분께 밥 사드리는 게내 목회예요. 뭐 사드리지는 못한다 하더라도 성도들에게 그 식사 대접 받는 건전 되게 힘들거든요, 그게. 게다가 그날 막또막 막 요리도 시키고 해가지고 이돈 되게 많이 나왔을 텐데 이러니까 되게 막 마음이 쓰이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그 쪽지를 제가 읽으면서 아, 이게 하나님의 배려구나. 그 이런 내용이 써져 있더라고, 쪽지에. 목사님, 저는 분당 우리 교회에서 2015년부터 2016년까지 예배를 드렸던 집사입니다. 고향 교회에서 모함을 받아 쫓기던 나와 마음이 무너지고 있을 때, 분당 우리 교회에서 드린 예배와 목사님 말씀에 큰 위로를 받고, 지금은 다른 교회에서 감사의 신앙생활을 하는 중입니다. 너무 감사해서 식사 대접합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누구누구 집사 올림. 이렇게 쓰여져 있는 겁니다. 내용을 보니까요. 뭐, 얼마나 그 억울한 일을 당하고 아픈 상태에서 저희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저희는 기존 신자 등록을 안 받으니까 이제는 어 가까운 교회로 가서 이제 잘 이제 적응을 하고 있다는 그런 내용인데요. 제가 막 너무 이분에 대해서 감사를 표하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그분이 다닌다고 하는 교회에다가 연락을 해가지고 요새는 그 개인정보보호법 이런 것 때문에 그 전화번호 잘안 알려줘요. 제가 막한두주 한 걸렸던 것 같아요. 기어의 번호를 따르냈잖아요. 이 집요함을 가지고. 그래서 이제 그분에게 전화를 했어요. 깜짝 놀라시죠. 그러면서 이제 이런저런 대화를 하다가 그날 제가 정말 많은 위로를 받았습니다. 이분이요. 20몇 년인가 정던 교회에서 상상을 초월하는 모함을 당하고 그렇게 해서 상처 구정에 빠져가지고 도저히 그 고향교회를 다닐 수가 없어가지고 그렇게 교회를 지금 옮긴 상태에서 우리교회로 온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분하고 대화를 잘 나누고요. 좀 있으니까 이제 문자가 오더라고요. 문자 내용이 이렇습니다. 너무 억울했습니다. 많이 울었습니다. 복수하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니었음을 4년이 지난 후에 알게 하셨고, 여전히 용서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이게 참 의미가 있더라고요. 이 정직한 고백 아닙니까? 4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용서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그런 중에 목사님을 우연히 식당에서 배웠고, 마음으로 정말 감사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목사님을 통해 저에게 주신 위로와 가르침을 마음에 담고 제가 받은 십자가 사랑 꽃 세상에 흘려보내며 살겠습니다 보니까 저보다 훨씬 억울하고 훨씬 마음이 상해 있는 그런 상태의 성도님이셨던 거예요 제가 한 3주 전인가 모세를 가지고 설교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 설교에 대해서 그 다음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어제 목사님 말씀을 통해 주님 뜻을 다시 한번 알게 되었습니다. 저의 교만이 그 사람의 마음을 상하게 했구나 이렇게 저를 돌아보았고 모함받고 원망하는 저의 상황에서 모세와 같이 주님께 부르짖어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분노하고 복수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저를 돌아보며 저의 고향 교회를 위해 눈물로 기도하는 사람으로 이끌어 주셨습니다. 이분 대단한 크리스천의 모습 아닙니까? 부끄럽더라고요. 상상을 초월하는 그런 모함을 당하고 오죽하면 복수하고 싶었습니다. 4년이 지나도 그 마음이 완전히 아직까지는 용서가 되지 않는 그런 상황에서 말씀으로 그렇게 살아보려고 애쓰시는 그분을 하필 그 식당, 이 동네도 아니에요. 대한민국에서 제일 맛있는 집이라 그래가지고 한 40분을 내가 운전해가지고 간그 동네에 하나님은 그분을 미리 거기에 예비해 두시고 그 마음이 너무나 내가 힐링이 되는 거예요. 막 목회 회의가 오고 도대체 이게 뭔가 하는 이런 자리에 빠져있을 때 하나님이 그분을 통해서 미가 지금 현실을 얼마나 과장하고 있는지 아느냐.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잘못된 상황 때문에 망하는 사람은 없으나 잘못된 대응으로 망하는 사람은 많다. 이것이 얼마나 저에게 지침이 되는지 모르겠는 겁니다. 오늘 본문 12전에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이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올한해그 귀한 그 성도님처럼 이왕에 이런 일이 벌어져 버렸는데 내가 이것을 어떻게 대처하면 좋을지 그것이 궁핍으로 모는 일이든 부요함으로 모는 일이든 내가 겪는 이 땅의 모든 일들로 하여금 내가 자족을 배우는 훈련의 도구로 삼아야 되겠다. 그렇게 결단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가면 하두 번째로요, 이 건강한 신앙생활을 위해서 회복해야 될게 하나 더 있는데 그게 뭐냐? 내게 능력 주시는 자가 계시다는 걸 기억하며 살자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12절에서 또 11절에서 아, 나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나는 이런 아픈 일도 저런 아픈 일도 좋은 일도 다 나는 내 자족을 배우는 훈련의 도구로 삼았다. 이렇게 하고 끝나면 그 성경이 아니에요. 그건 자기 개발서입니다. 정말 중요한 건 사도바울이 그렇게 말씀을 끝내지는 않고 바로 그 다음 13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수 있느니라. 이게 빨간머리 N하고 사도바울의 결정적인 차이에요. 이게 의지력이 강한 세상 사람하고 예수 믿는 우리의 결정적인 차입니다. 이내 의지력을 가지고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이런 일들을 통해서 내게 능력 주시는 분이 내 안에 계시다. 나는 그분과 연합하여 살아간다. 그분이, 내가 그분을 의지하기만 하면 그분은 내게 힘을 주신다. 에베소서 6장 1 0절로도 보니까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우리는 뭐 강건하여지고 이것만 눈에 띄는 거 아닙니까? 사실은 더 중요한 것은 강건해지는 결과물보다도 그것이 가능하도록 주님 안에서와 그분이 주시는 힘의 능력으로 이것이 가능했다 이걸 구현해내는 게 이게 신앙생활이라는 겁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준비하고 있는데 우연히 인터넷에서 글 하나를 발견했는데요. 불교 신자가 쓰신 글인 것 같아요. 이런 내, 내용입니다. 아무리 공부를 해도 마음이 변하지 않아. 깊고 외로운 산 중에서 한없이 우셨다는 법전선임, 짧은 한 마디예요. 이 눈에 확 제가 띄는 겁니다. 그래서 이 법전선임을 저는 누군지 잘 모르니까요. 인터넷으로 검색을 해봤죠. 그랬더니. 그 불교계에서는 꽤 이름이 알려진 유명한 분인 것 같아요. 우리로 치면 뭐 총회장이나 노회장이나 뭐 이런 아주 중요한 일도 하시고 그런 분인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불교계에서 명성이 있는 이분이 내용을 가만히 보니까 이 마음이 변해 이제 이제 그 돌을 닦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노력을 해도 마음이 변하지 않. 마음이 변하지 않아서 그 깊고 외로운 산 중에서 한없이 우셨다는 법전 스님 그 문장을 보면서 마음에 어떤 안타까움이 드는가 하면은 이 법전 스님이 누군지 모르지만 그 한없이 깊은 산 중에서 외로운 산 중에서 한없이 우셨던 이 법전 스님에게도 사도 바울이 만나고 사도 바울이 알았던 내게 능력 주시는 그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알았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어차피 내내 내 능력으로는 그게 안 된다는 걸 인식하고 내게 능력 주시는 그분은 의지하는 삶을 사셨더라면 이렇게 깊은 산중에서 외로이 우는 이런 피할 수 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제가 하다가 불쑥 든 생각이 제가 지금 뭐그 법전 선임을 걱정할 때가 아닙니다 지금. 여기 지금 수많은 크리스천이로 가는 분들, 평상시에 그렇게 손을 들고 찬양하고 하나님을 의지한다 그러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데 이런 어떤 결정적인 문제를 만나면 법전 스님이나 우리나 거의 다를 바 없는 내가 뭘 해보겠다고 그러다가 외로이 눈물을 짓는 게 그게 오늘 저나 여러분의 모습 아닙니까? 계속 목회 회의가 온다. 어떻게 그렇게 새빨간 거짓말로 이렇게 모함을 하고 있느냐? 그리고 내 설교가 뭐 십수년 동안 전 세계에다 오픈이 됐는데 설교를 딱 들어보면 아는데 이거를 가지고 이렇게 또 넘어가는 사람이 있느냐고 내가 그냥 계속 이야기하는 게뭘 의미합니까? 내가 그게 신경이 쓰인다는 거 아닙니까? 자유롭지 않다는 거 아닙니까? 목회 회의가 온다, 그왜 오겠습니까? 목사인 저 역시도 그 굴레에서 자유롭지 않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자리는요. 그 모든 걸다 해결한 어떤 그 완결자가 설교하는 거 아닙니다. 똑같이 약한 육신을 가지고 같이 마음이 쓰이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짜장면 집에서까지라도 하나님이 사람을 보내주시고 그 하나님이 오늘도 너에게 능력 주시는 그분을 왜 인식하지 않고 사느냐고 그렇게 저를 깨우쳐주는 그 힘으로 지금 버텨내고 있는 거 아닙니까? 목회 회의가 들기는 무슨 회의가 듭니까? 능력 주시는 그분이 아무런 능력도 없는 저를 지금까지 인도해 주셨는데, 여러분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 선임이 그 고독한 깊은 계곡에서 눈물을 흘리고 있는 그런 모습이 내게 능력 주시는 그분을 알고 있는 우리는 절대로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절대로 그러시면 안 됩니다. 비무대 선서 1장 12절로도 보니까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능하게 하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다가요 우리 교회 어느 부부가 불쑥 떠오른 겁니다. 이 부부는 정말 이 분당 우리 교회 최고의 이 순애복 완전히 로맨스예요. 이 젊은 이 부부가 무슨 일이 있었냐하면 부인이 처녀 때 결혼하기 전에 미혼 시절에 루푸스 병을 만난 겁니다. 이 희귀성 난치병이거든요. 이 루푸스는 정말 무서운 병이에요. 이 몸의 면역 체계가 이상을 일으켜 가지고 자기 인체를 공격하는 거예요. 그이 안에서 이 루푸스가 눈을 공격하면 실명이 될 위기 위험이 있고요, 무릎을 공격하면 무릎에도 관절이 다 망가집니다. 심장을 공격하면은 심장을 망가뜨리게 되고요. 그이 미혼 자매가 이제 루프스 병이 온 건데 이 루프스 병이 진짜 무서운 게요. 아직까지 병 원인을 못 찾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약이 없어요. 그래서 중환자실에 가서 투병을 하고 있는데 이제 이 로맨티스트 이 남편이 그 소식을 들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 자매가 퇴원하고 얼마 있지도 않은데 만나자고 연락이 온 겁니다. 그 만나고 싶겠습니까? 그 자매 표현으로 얼굴이 그 풍선 아줌마처럼 얼굴이 이렇게 부어 있고 막 그래서 계속 이제 망설이는데 막 계속 만나자고 그래서 이제 만났더니 프로포즈를 하는 거예요. 결혼을 하자는 겁니다. 이 자매 마음에 그 무슨 총각 인생 하나 망칠 일이 있나 결혼 안 한다 그랬어요. 결혼 안 한다 그러는데 막 계속 그렇게 집요하게 프로포즈를 해가지고 드디어 정말 결혼을 하게 됐거든요. 이 순애보 아닙니까? 제가 설교를 준비하다가 불뚝 그 부부가 생각이 나는데 그렇게 결혼한 지가 5년이 지났거든요. 대부분 이런 어떤 감상주의에 빠져 가지고 로맨틱하게 결혼하면은요. 제 정신 들어오면은 다 어려워지잖아요. 그래서 궁금해지는 겁니다. 5년이 지났는데 이 부부는 어떻게 지내고 있나? 그래서 제가 좀 만나자 그랬어요. 두 분이 다 같이 찾아오서왜 같이 오라 그랬으니까 한 사람만 내 확인하면 안 되니까 그 부부 다 오라 그랬더니 다 왔어요. 제가 그날요 진짜 감동을 받았어요 진짜. 그 이후로요 고난이 엄청 많았더라고요. 신혼 부부인데요 결혼하고 5개월 만에 또 중환자실에 갔대요. 루푸스라는 병이 원래 그런 겁니다. 그 난관을 다 이겨내고 너무나 서로 사랑하면서 그렇게 서로를 숨기고 이런 걸 대화를 나누고 너무나 감동을 받았는데 정말 감동은 그 다음부터입니다. 그렇게 하고 부부가 다 저한테 이메일을, 편지를 보내왔는데요. 이 감동은 이로 말로 못합니다. 먼저 남편의 편지를 한번 들어보십시오. 자기 처지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1년에 여러 차례의 입원과 퇴원의 반복 퇴근 후 병원 의자에서의 쪽잠 두 번의 유산으로 아이를 양육하는 행복과 기쁨을 아직 모르는 부부 풍요롭거나 넉넉함과는 거리가 먼 돈이 생겨도 부채 때문에 만져보지도 못하고 사라지는 유리통장 힘들어도 가장의 무게로 지쳐도 누구에게 쉽게 내색하거나 표현하지 못하는 남편의 삶 자기의 상황을 이렇게 쭉 피력을 하고요. 대반전, 그 다음 들어보세요. 아마 세상 사람들의 눈으로 바라보았을 때는 제가 참 한심하고 불쌍한 사람으로 보일 겁니다. 그렇지만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 이렇게 감사한 일로 바뀌어지는 겁니다. 루푸스라는 희귀성 난치병을 가진 자매를 부부로 맺어 주셔서 내 자신이 먼저가 아닌, 자매를 먼저 배려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심에 감사하고 병이 더 악화되기 전에 입원으로 예방해 주심에 감사드리고 또한 회복되어 퇴원할 수 있게 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유아부 예고들과 자녀들이 많은 다락방을 허락해 주셔서 한두 명이 아닌 수십 명의 아이들과 함께하는 기쁨과 행복을 주심에 감사드리고 넉넉하지는 않지만 주일 헌금과 십일조를 드릴 수 있는 기쁨을 주심에 감사드리고 가장의 무게와 삶의 힘든 부분들을 다락방에서 나누고 함께 울고 위로받음으로 치유의 은사를 주심에 감사드리고 내가 현재의 상황을 어떻게 보느냐의 시각에 따라 감사한 일들이 매 순간 넘쳐나는 걸 느끼면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감사가 이렇게 많음에 놀라게 될 것입니다. 지난주 제가 감사를 선포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생각하신 분 계세요? 이 땅에 모든 사람은 다 원래 감사할 수도 내 형편에 나는 안 된다. 이런 생각을 하신 분 있으십니까? 이 부부의 감사를 한번 들어보십시오. 이번에는 그 아내가 보내온, 자매가 보내온 편지를 한번 읽어드릴 테니까 한번 내용을 한번 보십시오. 오늘 목사님을 만나 저의 살아온 순간들을 다시금 얘기할 수 있게 되어 감사했습니다. 또 감사해요. 제가 중환자실에서 사경을 헤맨 지도 벌써 7, 8년이 지나갑니다. 하나 확실한 건 하나님을 몰랐고 감사를 몰랐다면 제가 이 모든 것들을 버텨낼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제 삶에 칭칭 얼매여 지금의 남편과 결혼하지도 못했을 것 같고 모든 것을 포기하고 죽었거나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중환자실에 두 번이나 들어가면서도 의사 선생님에게 살 확률이 20% 밖에 없다라는 판정을 들어도 감사하게도 단한 번도 하나님께 원망을 한 적이 없었지요.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 저는 그 고통 속에서 빠져나오게 해달라고 매달린 기도가 아닌 지금 하나님께서 이끌어가고 계심을 강하게 믿었고, 그 믿음으로 성장을 해왔던 것 같아요. 지금 하나님께서 이끌어가고 계심을 강하게 믿었고가 뭡니까? 오늘 우리가 두 번째로 추구하는 내게 능력 주시는 분이 계시다는 걸 인식하고 사는 게 이분이 그걸 지금 누리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다음 한번 들어보세요. 저도 세어보지 않아 몰랐는데 병원 차트를 보니. 27번 입원을 했더라고요. 27번의 입원 기간 중 특세 기간이 껴있을 때가 꽤 많았습니다. 그때마다 동생이 노트북을 가져와 특세를 보여주곤 했는데, 당장 교회로 달려가 예배 드리고픈 그 마음, 아마 그 마음은 겪어본 사람만 알수 있을 거예요. 정말 그냥 숨 쉬고 살아있고, 그래서 교회에 갈수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하고 또 감사한 일인지 말이에요. 욥기 말씀을 참 많이 읽었었는데 또 말씀이 주는 위로는 정말 이루 말할 수 없는 기쁨과 감사로 다가왔었어요. 그 말씀으로 같은 병실에 계신 암 환우분께 작게나마 전도를 할수 있는 용기도 얻었지요. 이건 저 만났을 때그 얘기하더라고요. 그렇게 지금 중환자실의 고통 속에 있으면서도 자기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에 대한 감사가 넘쳐가지고 그 암으로 죽어가는 저 환우 그냥 두면 안 된다. 그래서 그분에게 자기가 만난 그 하나님을 글로 써서, 꼼꼼하게 글로 써서 그렇게 전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너무 내가 감동을 받았습니다. 지금도요, 고통이 끝나지 않았거든요. 마지막 부분 한번 들어보세요. 지금도 루프스 외에 자가 면역성 간 경화로 복수가 차고, 언제 간 이식을 해야 할지 모르는 상황에 처해 있고, 갑상선 저하증으로 늘 부어 있고 살이 찌고 여자로서 외모를 다 포기하게 만들고 뇌하수체에 종양이 있고 폐동맥 고혈압으로 값비싼 약을 계속 복용해야 하고 그밖에 자잘한 여러 가지 질병과도 앞으로 싸워 나가야 하지만 저는 계속 계속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지금까지 믿고 하나님만 따라왔고, 죽이시는 것도, 살리시는 것도 하나님이심을 잘 알기에 그냥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기쁠 때나, 고난 속에서나, 하나님만 바라보고 감사하며 나아가는 저희 부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온통 이 부부가 감사로 도배를 해놓은 거예요. 감사로. 오늘 여러분 교회 오시면서 내가 지금 정말 걸어서 교회 올수 있는 건강 주신 것 때문에 이렇게 가슴 벅차게 감사하신 분몇 분이나 되세요? 놀라운 건요. 그 남편이 지금 아파트 올 수리, 그 인테리어를 지금 하고 있는데요. 들리는 소문이 너무 좋은 거예요. 이 남편이 하는 그 인테리어 사업을 맡긴 집들마다 참 만족이 된다고. 너무나 정성껏 이런 일을 한다고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빨강머리 앤이라는 그린 11살짜리 고아 소녀가 너무너무 힘든 그 난관을 어떻게 해서든 그것들을 이겨내보려고 긍정적으로 노력하는 그런 아이의 삶은 반드시 잘될 수밖에 없는 거 거기다가 이분은 내게 능력 주시는 분이 누구인지를 알고 있는 분인데요 자기에게 맡겨진 일 대충 하겠습니까? 부실하게 할 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잘 되는 거예요 저는 이두 부부를 만나보고 또두 부부의 편지를 보면서 10편 63편이 불쑥 떠올랐는데요. 10편 63편의 배경은 지금 다이왕이 자기 아들 그 못된 그 페루나 압살롬이 쿠데타를 일으켜 가지고 반역을 일으켜 가지고 지금 광야로 피신해서 쓴 시예요. 아 그런데 여러분, 제가 10편 63편을 보니까 이게 뭐 아비로서 이거는 뭐 이거 뭐숨쉴 힘도 없을 것 같아요. 그렇게 광렬로 피신해서 쓴 시인데 시가 너무 밝은 거예요. 찬양이 너무 많은 겁니다. 자 예를 들어볼게요. 시편 63편 3절 4절을 보십시오.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이름으로 나의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들리라.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손 들리라. 이 찬양이요. 이 보통 깊은 찬양이 아닙니다. 눈을 떠보면 기가 막혀요. 세상의 자식이 반역을 일으킨 상황이에요. 눈을 떠보면 왕궁이 아니라 광야예요. 그 광야 같은 상황에서 시0편 63편 5절에 보니까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은 것과 같이 나의 영혼이 만족할 것이라. 나의 입이 기쁜 입술로 주를 찬송하되. 지금 여러분, 왕이 왕궁에 있지를 못하고 광야에 던져져 있는데 이게 지금 골수와 기름진, 기름진 것을 먹는 그런 만족한 상황입니까? 이게 지금. 다윗은 어떻게 이렇게 광야에서 그런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감사를 놓치지 않았나 그랬더니요. 63편에서 딱한 구절 내가 발견했어요. 그 이유를 금방 알겠더라고요. 이게 어떻게 가능했냐고요? 10편 63편 7절의 그 답이 있어요, 7절.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습니다. 광야에서도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습니다. 내가 주의 날개 그늘에서 즐겁게 부르리이다. 그 광야에 아무것도 없는데, 다윗이 발견한 건 뭐예요? 오늘 본문으로 말하면, 내게 능력 주시는 분이 여전히 계시는구나. 내게 능력 주시는 분이 여기까지 지금 함께 동행하시는구나. 그러니까 그 광야가 골수와 기름진 것으로 먹는 것 같은 영혼의 만족이 찾아온다는 거 아닙니까? 오늘 여러분 딴데안 가고 여기 오셨잖아요 예배자로 서셨잖아요 11살짜리 고아 소녀 빨강머리 앤이라는 이 아이가 추구하는 그 긍정적이고 낙관적인 삶의 그 모습을 우리가 취하기 원하신다면 내 힘으로 내 힘으로 어떻게 해보겠다 그러면 우리 모두는 깊은 계곡에서 슬피 울 수밖에 없는 인생입니다. 제가 고백하잖아요. 설교자지만, 목사지만, 저 역시도 똑같이 연약한, 아마 제일 연약할 거예요. 그래서 목사로 세우셨을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내게 능력 주시는 분이 계세요. 내게 능력 주시는 그분을 인식하고 그분과 연합하면서 오늘의 결론을 저는 이 말씀으로 마무리하기를 원합니다. 고린도후서 6장 10절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니 그냥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항상 기뻐하고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그렇게 기록하면 되는데 왜 앞에 하나씩 붙여놨을까요? 여러분 저 보시면 알잖아요. 열두 번도 낙심하고 열두 번도 목회 회의가 오고. 열두 번도 영적으로 참 초라하고, 그 과정에서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쁨을 회복해 주시는 내게 능력 주시는 분이 계시다는 것. 가난한 것 같은데, 줄게 하나도 없을 것 같은데, 많은 사람들을 부여하게 하는 일이 쓰임을 받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제 스스로가 초라해지기 시작하면요, 말로 다할수 없이 초라해요.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오늘도 너무너무 부유한 자처럼 설교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비결, 내게, 능, 내게 능력 주시는 분이 계시다는 거예요. 내게 능력 주시는 분이 계셔서 저의 초라함, 저의 연약함, 저의 보잘것없음, 저의 심약함, 저의 의지, 의지 박약, 이 모든 것들이 오히려 또 빛이 나는 겁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가 계시기 때문에.